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팀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뽑은 남자들의 이상형. 오빠들은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늘 말해왔지만 저는 센 여자. 그건 센 여자. 센 여자. 킥복싱하게 센 여자. 아니 그 센 여자. 그냥 섹시한 여자. 약간 길 가는데 말 못 걸 것 같은 약간 뭐 핸드폰 번호 쉽게 못 달 만한 그런 강한 인상을 가진 여자. 약간 눈과 이 스타일이 센 여자 있잖아. 그러니까 섹시하고 센 여자라는 아, 그치 섹시하고 센 여자지. 저는 약간 하늘하늘거리고 뭔가 시를 좋아하고 약간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을 것 같은 여자 있죠. 뭔지 알겠어요? 정재열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특히 눈이 똑같이 생겼고 약간 닮은 듯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얼굴 허연 사람을 좋아해요. 청순한 사람? 아니면 귀여운 사람? 약간 청귀, 청귀. 청순하면서 귀여운? 그러면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건데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 섹시하고 센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고 재열 오빠는 약간 청순하면서 귀여운 가냘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의 이상형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대표. 저도 약간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대표가 돼서 이상형을 뽑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최대한 객관적인 남자의 이상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제가 아무리 저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근데 청순한 건 이쪽이 더 청순하지 않아? 지금? 김세정은 약간 너 이상형이 안 맞지 않아? 너랑 닮은 건 너 왼쪽이 더 닮았어. 왼쪽을 지금 뽑으라는 거야 내 손으로? 세정 누나를 떨어뜨리고? 근데 한번 32강이잖아요? 재열이를 16강까지는 좀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무래도? 맞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쯔위와 김연아. 청순도 김연아지. 청순하고 가련 약간 이런 느낌 김연아씨가 어울리죠. 이미지 자체도 약간 그 에어컨 광고도 하셨잖아요. 막 싱싱 불어라 약간 뭐 그 살아라해? 바람 불고 막 알죠? 청량할 것 같은 느낌. 성격도 되게 순하실 것 같고 뭔가 이미지가 착하실 것 같아요. 청아대 루나. 청아님은 약간 올라운더야. 그쵸 약간 올라운더. 섹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청아 좋아하고 청순한 거 좋아하시면 청아 또 좋아해.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청아 좋아해. 와 뭐지? 그럼 이름도? 미나와 정유미. 아 네 정유미 씨가 굉장히 이미지가 현실의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죠. 막 귀엽고 청순하고 막 말괄량이 같고 요런 이미지가 진짜 강해요. 정유미씨가. 저는 정유미씨 보겠습니다. 와! 정채연 됐어. 붙었다! 근데 채연은 청순한 거랑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 뭔 개소리야! 정채연이야말로 청순의 정체지. 정채연이 청순이라고? 정채연님이 좀 하얗시잖아요. 뭔가 청순하고 뭔가 몰라. 그냥 좋아. 그냥 고르겠습니다. 박보영 전주연. 아 이거 확실히 나오네요. 이 스타일이 이제 쪼꼬미 뽀블리 뽀블리. 저 뽀블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확실히 넌 섹시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둘 다 너무 섹시한데? 왼쪽이 좀 덜 섹시해. 그치 왼쪽이 청순한 느낌 좀 있네. 그치 그게 맞지 또. 근데 또 왼쪽이 얼굴만 가리면 또 괜찮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 원본이 누구였어요? 수지요. 아이고야 이런 대참 사기. 삼촌 용돈 뺏는 깡패를 고를까요? 아니면 진짜 깡패를 고를까요? 아니요 16강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헤이 대 아이린. 아이린님이 오히려 가깝지 않은가. 체구도 작으시고 아 뭔가 청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으신 분들 좋아하는 것 같아. 보호본능 일으킬 것 같은 여자. 정유미 대 김청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완전 스타일이 다르대.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 김군, 서현진. 아 왜 나 안 나와. 나 서현진 1등인데. 근데 아무래도 청아님은 청순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거리가 멀죠. 섹시 약간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와 붙었다. 나는 진짜 고민 없이 정채연인데. 그래? 나 같으면 오씨 나도 그래. 근데 어이구 아이구야. 근데 제가 진짜 설렐님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나 이상형이 아니야? 예. 8강까지 한번 보내볼까요, 재열이? 왼쪽 분 엄청 청순하신 것 같아. 그니까요, 청순해요, 진짜로. 좀 지켜주고 싶네. 얼굴이 안 그러면 지나가니까 막게 생겼어. 얻어 터지게 생겼어.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정유미, 아이린. 왜 이렇게 우리 둘 닮은 것 같지? 정유미님은 뭔가 이 단아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유미, 박보영. 차이가 뭐냐면 구형님 같으면 진짜 귀여움. 정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여움보다는 청순함, 단아함, 가녀림. 그렇죠. 진짜 막 귀엽고 막 뽀짝뽀짝한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형님을 진짜 좋아하죠. 동글동글하고. 그렇죠. 동글동글. 아 정유미와 김유정.
아, 일단 조금 아쉬운 게 서현진님이랑 김고은님 이 두 분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마 두 분이 들어서 두 분이 결승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정유미님이 뭔가 청순과 뭔가 그거에 집합지 않을까요? 뭔가 단아한 정유미님 약간 서현진 느낌이랑 같네. 정유미님 모르겠어요. 아우 풍기는 이 느낌이 단아하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분. 청순 귀여움. 저 하면 되네. 아 당연히 우연수죠 저는. 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린 듯한 학생 같은 느낌보다는 성숙한 느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김태리, 제니 약간 난 내가 지켜주고 싶은 스타일보다는 같이 돌아다닐 때 약간 남들이 말 못 걸 정도의 스타일. 나한테 말을 많이 거니까 남들이 얼마 있냐고? 제니 박신혜, 공효진. 저는 박신혜. 근데 화장이 공효진님은 약간 연하고 박신혜님은 좀 세잖아요. 뭐 쳐다보는 것도 좀 세잖아요 지금. 박신혜 끝판왕 나왔다. 저는 닭소진. 진짜 소진을 이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긴 눈이 너무 좋고 이 스타일도 너무 좋고 빡 센 느낌은 아닌데 쎄! 몰라 아직 나 좋아. 소진! 그냥 와! 사실상 결승이다. 아! 아! 괴로워하네. 제 3대 이상형이거든요. 1번 소진, 2번 경리, 3번 서련. 개인적인 마음 좀 집어. 경리. 근데 서련도 경리가 딱 섹시하고 센 느낌이긴 한데 서련도 그 무시 못할 섹시함이 있어요. 아 나는 섹시하고 센 걸 좋아하는 것보다 몸에 좋은 걸 좋아하나 보다. 자 경례 가겠습니다. 정재열의 최고 이상형이 나왔네요. 슬기 3대 이상형이거든요? 슬기, 김고은, 서현진. 와 정채연이야말로 춤추는 정채지. 저는 정채연. 아 정채연 처음 보고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큰일 났다. 되게 어렵네요 난이도가. 자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정채연과 제니라고 하면 조금 더 세고 섹시한 느낌은 제니가 좀 맞죠. 그렇죠. 이시영 유라 비슷한 느낌인데 뭐가 다르냐면 유라는 약간 나이가 어린데 섹시한 느낌이고 이시영은 나이가 있는데 섹시한 느낌. 이시영. 어 진짜요? 신민아와 소진. 닥치고 소진이지. 무조건 소진이에요. 경미와 소진의 결승 예상합니다. 일단 전 나인물 씨 경리 좋아하는 것도 경리가 키가 크잖아요. 키 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자 사진만 보고 선택해주셔야 돼요. 사진만 진짜 냉정하게 두 사람 몰라. 딱 사진만 봐. 사진 딱 보면 경리경리랍니다. 경리경리 우승. 저는 닭경리경리입니다. 저는 닭소진. 진짜 소진을 이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긴 눈이 너무 좋고 이 스타일도 너무 좋고. 와 경리경리랑 저는 경리미 씨였죠? 와 완전 너무 다르다. 그러면 진짜 귀엽고 동글동글한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떤 박보영. 진짜 조그맣고 애기애기한 느낌?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스타일마다 이상이 되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오빠처럼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화장법이나 이런 옷 스타일을 하면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건 안 좋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예를 들어 섹시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막 격리처럼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일부러 안 입던 펄을 입고 다닌다거나 청자켓을 입고 다닌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세고 막 이렇게 퍼 입고 다니는 사람 잘 못 봤고 오히려 저는 제 이상과 전혀 반대인 분들 만난 적도 많고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뭐 똑같은 경우에 제가 만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기신 것도 아니고 이상형을 뛰어넘는 건 자기 스타일이 뭔지를 알고 자기 스타일에 딱 어울리게 하고 다니는 거를 내 이상형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근데 자기가 안 어울리는 선에서 상대방의 취향을 조금 타는 뭐 의상이라던가 분위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울리는 선에서? 어 가죽 자켓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입는 옷 중에 가죽 자켓이 있는 거야 원래. 근데 가죽 자켓 좀 즐겨 입는 거지. 자기가 옷을 안 입고 별로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뭐 억지로 입는다 이게 안 좋다는 거지. 그냥 선택지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맞추면은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상형 월드컵 한 것도 남자들은 이런 여자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궁금하신 여자분들도 있었고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걸 궁금증을 그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여자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섹시해야 된다 청순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만 궁금증 해소용으로만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백키입니다.